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 2를 지난 겨울 기간 동안 플레이하여 엔딩까지 달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 개인 취향으로 15개 골라봤습니다. 간만에 추억 회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도 있을지도 모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MJ와 창고에서 옛날 앨범을 우연히 살펴보다 추억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문구, 균형. 해당 장소로 가보는데 방한켠의 옛 추억이 떠오르고 미디어에선 히어로의 행동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며 마상을 입은 피터는 분을 표출하는데 메이 숙모는 이유를 묻지만 스파이더맨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능신이 내려서 모니터에 과제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빨간 글씨가 깜빡거리고 인생 짬밥 메이 숙모는 화제를 돌려 본인의 과거 학창 시절 레전드 썰을 풀게 되는데 I wanted a new feather in my cap. But when I tried to add honor roll student on top, I fell apart. Instead of being good at a few things, 하지만 그런 갑벽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현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인생 살다 보면 전부 다 잘할 수 없으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는데 Balance is a process, not a destination. 그 와중 재빨리 스파이더맨 가면을 서랍에 숨기고 이런 의식을 가져도 어려운지 현재도 노력 중이라는 메이 숙모. 이때만 해도 학창시절 이야기를 풀었으니 과제를 제때 제출 못한 것에 대한 위로 정도로 생각했지만 현재 시점으로 옮겨가며 피터가 다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을 서게 만드는데 어린 피터가 이 정도 되는데 인생 경륜 짬밥의 메이 숙모가 과연 피터가 벽 부순 이유가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Man. Harry, this is all so amazing. It's... If you join me, there's so much more that we can do. Let's make my mom and May proud, huh? 해리가 피터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때 It's amazing. Can I move my desk over there? I like to face the wall when I work. I'm gonna need a little time to transition out of my tutoring job. 현실적인 이유로 곧바로 오케이를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해리의 답변. It's all about balance, right? 균형이란 말을 하게 되고 다소 놀란 듯한 피터의 표정.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We'll never let you go. 초반 오프닝에서 초가불이 친 아버지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고생하다 간만에 나온 해리입니다.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해치백 차량의 성인 MTB 자전거 폴딩도 안 된 채 두 대를 트렁크에서 꺼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인게임 영상으로는 투도어 확인되고요. 2열 뒷좌석은 단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폴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의 자전거를 폴딩 없이 해치백 트렁크에 들어가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외 유튜브 찾아봤습니다. 썸네일에 자전거 한 대를 루프랙에 달아서 자전거 장착한 모습인데요. 다른 해치백 유사 영상을 봐도 굳이 트렁크에 우겨 넣는다면 바퀴 본체 분해해서 한 대를 겨우 집어넣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웨건 타입도 아니고 두 대를 영상처럼 폴딩 없이 집어넣었다 뺀다? 이건 좀 잘 만든 게임 속 오류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가능한 건지 혹시 해치백 차주분들 댓글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스파이더맨 마일즈 편에서 아버지가 마틴 리의 테러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엄마는 배우자를 잃었지만 어렵사리 아들에게 최근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며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차 아들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And there's this one guy. I've seen him a few times and it's well, it's going well. Now, what are you asking me? I'd like to have him over. I can give you some privacy? No. 철든 아들의 센스 있는 답변을 듣게 되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 정도인 줄 알았지만 나중 엔딩 두 번째 쿠키 영상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빌드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마침내 엄마의 새 남자친구분이 마일즈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고 Hi. Miles, Haley. This is Albert. Oh, and this is my daughter, Cindy. 신디라는 여자아이. 그런데 소개를 했지만 뒤통수 잠깐 나오고 끝나는 게 뭔가 있다고 생각되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후속작의 차기 주인공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자력 거미에 물렸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컨셉의 정보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엄친 딸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원자력 거미에 물린 피터와 마일즈를 밀어봤을 때 과연 신디 아니 실크의 3편에서의 출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말로 기대가 되네요. I'm Peter Parker. I'm 25 years old.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biophysics. 불행과 이해심을 겸비한 최고의 여친과 연애 중이라는 피터. 하지만 이전엔 정반대의 성향에 끌렸는지 전 여친 블랙캣이 등장하는데 빌런인 사냥꾼 아저씨 크레이븐의 타겟 대상이 된 것을 MJ가 걱정해 줍니다. I have those addresses Pete mentioned for a few of Black Cat safe houses. Head into the first one now. Thanks for offering to do this. You can get kind of blindsided by Felicia. 현 여친이 전 여친 사정을 걱정해주는 어쩌면 남친 피터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말 사양 스케일의 대국적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경고하려 전 남친인 피터는 말이 잘 안 통할 테니 다른 스파이더맨, 즉 동생 마일즈가 대신하여 블랙캣에게 접선하게 되는데 대신 피터는 마일즈의 원수인 리의 행방을 찾는데 꼭 협조하기로 하고 임팩트 있는 등장과 함께 Little spider wants to play, huh?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며 진짜로 나 잡아봐라 여왕 벌짓을 하더니 MJ, she stole the wand, and magic is very real. Felicia, you have to stop. This is reckless, even for you. MJ를 빨강머리라 칭하고. 구남친 피터 근황 묻다가 미술품 훔치는 도구로 차원문을 여는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You're Spider-Man. You've saved the city before. You'll do it again. Spider-Man was right about you. You only care about yourself. Look, kid. Not that it's your business. My girlfriend's in Paris. And I got her into trouble with some bad people. 아, 본인 목숨을 위협하는 빌런 같이 좀 처리하자고 하는데 너가 사랑을 아냐며 갑자기 자기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가스라이팅 시전하고 여적 여유일까 현명한 것일까 MJ는 절대 그녀를 믿지 말라는 충고를 하게 되고 아무리 이뻐도 피터 전 여친이 이랬다면 왜 현 여친이 MJ한테 더 잘하는지 알 것만 같기도 하는데 Focus. Think Eiffel Tower. Eiffel Tower. Eiffel Tower.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면서 여친이 있는 파리로 가야 하는데 차원문 사용법을 보여주고 이대로 퇴장. Au revoir, Felicia. 그리고 작별 인사를 불어로 날려주는 마일즈군. Au revoir, Felicia. Au revoir, Felicia. Thank you.
레즈임을 확인한 마일즈. 놀란 가슴을 진정한 채 일단 블랙캣의 안전이 확인된 셈이고 지팡이만 있으면 아버지의 원수 리를 바로 찾아 방문할 수 있을 터. Show me Lee. ...하지만 이내 지팡이가 사라지며 뭐하나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데. Well, they seem nice. Not too bad they're gonna miss out on the best night of our lives, huh? Welcome! Alright, let's do this. Step right up. You have no idea. 한편 스트레스 여왕벌 레즈비언을 파리로 보내버린 이후 다정하고 평화로운 놀이공원 데이트를 즐기는 피터와 MJ. 이곳을 해리까지 3명에서 놀러왔지만 And they're off! The Great Coney Island Open returns after... Yeah. Not supposed to be able to do that. All right, little hydrants. Now come out wherever you are. After you. Such a gentleman. I'm gonna let you two go ahead and be cute together. I'm gonna go see if I can win a couple more unicorns. 낄끼 빠빠해주는 해리 그리고 관람체 마침내 탑승을 하게 되었지만 You look really happy. It's funny. Harry's getting a second chance, but I feel like I'm getting one too. You two are gonna make a hell of a team. The bugle posted. 좋은 무드에 핸드폰 알림이 울리고 피터가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 업 해보려지만 Hunters and scorpions and explosions, oh my. Jonah posted the new guy story. 막상 확인하니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의 글을 일면에 올리고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I've got to write a different kind of story.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는데 갑자기 메이 숙모의 말씀이 떠오르려는 차. Come up with something. You always do. 한 번에 하나씩 알아서 잘하는 커플이네요. ...놀이공원 데이트 한창인데 역시나 마블은 이들을 해피하게 가만두질 않고 여기서도 빌런들이 들이닥치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데 시민을 구하느냐 내가 사느냐 균형을 잡고 싶지만 절대로 양쪽 모두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마침 등장하는 해리 덕분에 시민과 본인까지 무사할 수 있게 되고 영화적 뻔한 연출이었지만 나름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 피터가 사냥꾼 크레이븐과의 싸움에서 다운이 되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핀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 해리가 입던 외계물질인 심비오트 수트가 갑자기 피터 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까스레 치유가 되지만 수트를 잃어버린 해리는 예전의 무기력한 몸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둘의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며 칼에 찔려 죽을 뻔한 응급 환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해리는 회복을 못 시키고 알다가도 모를 그런 외계의 물질이었습니다. So the suit cured your Yeah. Which means without it you Yeah. 강력한 힘을 선사해주는 심비오트. 하지만 시간이 지난과 함께 점차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외계 물질. 하지만 때론 이런 극적 효과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실 다른 용도로 더 파보면 뭔가 있을 법도 한데 이후엔 더 나오지 않아 아쉽더군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디론가 조언을 얻고 싶은데 마음이 심란한 스파이더맨 마일즈. 아버지의 무덤을 찾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리의 행방도 찾아야 하고 피터 대신 일도 처리해야 하고 전부 다 해내야만 할 것 같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I just don't know what else to do. Maybe I should just ignore everything else and spend all my time trying to find Lee. No. If people need help, I'm helping. 마찬가지로 균형의 말이 떠오르려는 차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 잡는 장면 인상 깊었습니다. I'm Spider-Man. I can handle everything myself. Wish me luck though. 아버지 복수의 행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여 찾아보는 마일즈. 하늘이 간복한 것인지 마침내 리가 탈옥했다는 단서를 잡게 되고 ¿Estás listo? For what? En serio. My date's almost here and you're surfing. 엄마는 아들에게 애인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하지만 No one says surfing the web anymore. Can you just please get dressed? Okay, okay. See, you got your good lipstick on. You must really like this guy, huh? 또 긴급한 연락이 오게 되고 Miles? I'm sorry. 정말 이쯤이면 인생사 참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 아빠의 원수를 잡고 싶은 마음 정말 복잡한 삶이지만 한 번에 다 잘할 수 없기에 하나씩 해야 하는 상황. 균형이라는 주제가 여기서도 통용하는 것만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심비오트 수트에 뭔가 부작용을 감지하게 되는 건 해리보다 피터 쪽이 빨랐습니다. 오랜 시간 있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 왔기에 점점 정신 상태마저 이상해지는데. That's the story I was telling you about. I wanted to get your thoughts. Looks amazing, MJ. Can't wait to read it. Wait, you're still in the suit. 아직까지는 확증이 아닌 심증인지라 이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갖춘 수트를 입고 더욱 도시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MJ는 이런 스파이더맨의 폭력적 행동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게 되고 MJ, what are you doing? 화가 난 피터는 찾아갑니다. 그런 갑벽한 수트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해리는 피터에게 질투를 느끼며 I need that suit back.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는데 Pete, you're not yourself.
That suit is changing you. This suit is the only reason I'm still alive. Yeah, it's pretty great, isn't it? Why don't you pop some more pills and say what you're really feeling? Hey, don't. I'm busting my ass out there trying to save you, and this is what I get? I said don't. I saw your story. I tried to tell you about that. Yeah, but you didn't, did you? I can't lose this job. Your job is to write the truth. I did. The truth is, I'm the hero here, not you.해리의 분노의 포효를 듣게 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해리 아저씨를 찾아가지만 뭔가 해리를 위한 치료제 개발이 잘 안 되는지 실패가 뜨게 되고 옆방에서 한바탕 하고 나온 분위기 파악 못한 아저씨는 Thank you. 갑자기 포옹을 하게 되고 Watching you two 이를 엿듣게 되는 해리는 갑자기 K-드라마의 단골 장면을 본따 엿듣기 스킬 시전으로 완전 오해하는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따라하게 되는데 잠시 후 이는 곧 피터에 대한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샤시가 얼마짜린데 때려 부시는지 아 지리개 리치이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않겠지만 이 집안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거나 로또가 되거나 코인이 떡상하거나 노관심입니다. 건강이 제일 소중한 집안 상황 보고 계십니다. 진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압체크, 평소에 꼭 관리 체크 해야겠습니다. 우여곡절 끝 간신히 부작용 수트인 심비오트를 벗고 보온통 캡슐에 담아 모든 갈등의 원흉인 해당 물질을 파괴하고자 Dr. Connors, I got the suit off. It's contained, but what do I do now? Bring it to Oscorp Tower. 오스코프 타워로 향하는데 해리가 이를 가로막게 되고 기껏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더니 이를 포기 못하는 해리와 We've got to destroy it. Was I saved your life? You won't save mine? Do you want me to die? 신경전 끝에 괴물 중에 괴물인 베놈으로 변모하게 되고 나도 이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아버지의 복수 대상인 리였지만 그가 가진 능력인 마음의 근원으로 파고들기 스킬 시전으로 죽어가던 피터를 살려내기 위해 둘은 손을 잡게 되고 forgive you. It's just not in me. But I can't carry this hate for you anymore, man. So let's set things right. You and me. Peter를 살리기 위해 가진 능력을 소진하며 소시민으로 돌아간 마틴 리는 We did it. Spider-Man. Spider-Man, wake up.
fight. You two work together? I wasn't about to let you die. Miles, that's... After so many times saying it, thank you seems soft. It's okay. I know. I spent years of my life consumed vengeance. I lost everything for it. You two reminded me that that's not who I am. When you help someone, you help everyone. 특정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시종일관 다양한 장면에서 Where are you gonna go? 메이 숙모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To set things right. Your way. 정말 이제 본능적으로 플레이어도 뭔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을 알게끔 하는 심각한 작전 회의입니다. 심비오트 제거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이제 전 세계가 끈적한 점액 행성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Unless he sees something he wants more. 그리고 작전 회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피식하게 만드는 서양식 유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He thinks he's healing the world. But the dream isn't complete without his best friend beside him. I can lead Harry away from the meteorite. And I can handle all the symbiotes. While I grab the space rock for illustrative purposes. Harry와 시민들도 양쪽 모두 구하고 싶었지만 심비오트 수트를 벗기자마자 Harry의 상태가 급 악화되고 You need to know. Harry's gone. Host and symbiote are perfectly fused. I'll find a way to save him. You can't. 더군다나 이미 베놈으로 변신했을 때부터 자아까지 숙주로 삼켜져서 이미 말기 환자임을 관련자라면 전부 인지했던 상황. 게다가 해리 또한 심비오트를 제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고. Please. By killing the host. 박사가 이야기도 했고 목격자도 있고 이런 사실은 뒤로 한 채. Harry. Pulse is weak. We gotta move.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to him? Just keep him alive. (웃음) 자기 뜻대로 안 되자 화풀이로 기물 파손 스킬 시전하는데 부수는 건 집안 유전인 듯합니다. 다만 화풀이 대상이 잘못된 듯하지만 그딴 건 개나죠. 본인이 어디서 공수해온 외계물질로 세상이 멸망하고 피터 목숨 또한 위험했던 사실은 뒤로 한 채 분노의 화살은 엄한대로 표출하고 Why? 이래버리면 후속작에서 이 아저씨의 말로가 왠지 예상되어 걱정입니다. They ruined my son. 진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베스트컷 15개를 골라봤는데요. 플레이할 땐 순식간에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번 영상 만들면서 안 보였던 디테일과 은은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각각 다른 캐릭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그런 것을 찾아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시간 날 때 못다한 서브퀘마저 조금씩 해보면서 언제 나올지 모를 후속 발매까지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할 듯하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원픽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올해도 대작 게임 쏟아져 나올 텐데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